이제 코로나19 이제 막 질병이 확산되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줌으로 많이 수업을 하셨죠? 그럼요. 그쵸? 지금 3년이 되니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제가 아이들이 카메라 켜잖아요. 요즘은 카메라도 대학생들은 잘안 켭니다. 근데 아, 그쵸, 그쵸. 예, 중고등학생들은 카메라를 켜야 출석 인정해줘요. 네. 예,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이렇게 가끔 보면 네. 카메라를 켜면 이렇게 이렇게 반쪽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지금은 이렇게 화면 줌하면 이제 듀얼 모니터를 보통 쓰니까요. 이렇게 아이들 모습 띄워놓고 여기 이제 강의 자료 띄워놓으면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답변하는데 안 들려요. 네. 근데 입 모양을 보고 아, 저 친구가 무슨 답을 했구나 알수 있어요. 오, 와. 이제 하도 이제 네. 어떻게 하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했는지 네. 오프라인에는 눈빛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쵸, 그쵸. 이제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입 모양을 보고 아, 저 대답했구나. 무슨 하고 무슨 대답했죠? 그럼 네. 맞다고 이제 와. 이렇게 뭐 이런 이 정도까지 생겼습니다 능력이. 아, 그러면 이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의 제약을 이제 없애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각자 집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학교라는 거가 없어질 걸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사실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뭐 미래 교육에서 제가 또 관련 강의들을 하고 있고 연구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AI 시대 교사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요. 뭐이 책에서도 제가 미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미래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추측컨대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기관이 필요해요. 그게 아무리 뭐 줌으로 만나서 사회성을 기른다고 해도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가상 공간에서 이 디지털 음원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게 좋으세요? 콘서트장에 가서 듣는 게 좋으세요? 콘서트가 장애 가는 게 좋죠. 당연히 좋죠. 네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 직접을 훨씬 좋다. 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줌에서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허물었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2년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 교육을 더 선호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내가 학습 효과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쵸, 배우거나 그쵸.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학습 효과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교육의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믹싱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뭐 교수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고 있느냐, 인지적 실재감,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높여주면 이제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온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하기 좀 힘들고 또 오프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럼 이걸 얼만큼 우리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3년 정도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입 모양만 보고 어떤 말 하는지 알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오르셨는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어떤 게더 편하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컴퓨터 교육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격 교육 지원 센터장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희 교수님들한테 줌 사용법이라든지 뭐 LMS 어떻게 사용하시고 수업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연수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둘다 저는 좋아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이제 활용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에.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그쵸, 것 한계가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코칭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온라인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수 그쵸. 있는 그런 유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오프라인에서는 일대다나 다대다로 소통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근데 그때 온라인 툴을 쓰면 다대다로 소통하거나 막 브레인스토밍이 막 폭발처럼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학급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아직 많이 선호하시죠. 이 온라인 환경들이 사실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들의 불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들이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매번 만족도 조사를 네. 해보면요. 교수님들이 온라인 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 온라인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아직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우리가 준비,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단계여서 네. 지금 아직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잘 다루시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취해서 네. 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섞어서. 예, 그 목적에 따라서,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렇게 발전하겠네요? 예. 좀 대면이 적합한 건 대면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구성,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자체가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 인간에게 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네. 그 장소에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장소에 데려가서 보고, 예. 직접 보고 만져보고 네. 경험하는 그쵸.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접 경험 방법을 가장 네.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네. 독서 교육이죠. 그렇죠. 책으로. 예. 예. 책으로 보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문화를 상상하거나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독서 교육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네.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효과가 높은 게. 네. 예를 들면 거시세계 가는 거. 네. 아주 큰 우주 같은 거 못 가보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시세계 가는 거. 이게 파고 들어가서 분자단이나 원자단이 네.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시공간의 과거로 가보는 거. 네. 미래로 가보는 거. 이런 거 못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메타버스에서 경험시킬 수 있죠. 거시세계 만들어 놓고 경험하게 하고 네, 간접 그쵸. 경험이지만 예. 그럼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공간의 제약,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탈리아 학습하는데 이탈리아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 공간에 딱 접속해가지고 주요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거 돌아볼 수 있고 경험하고 예, 하면 예, 예. 얼마나 효과가 높겠어요. 그렇죠. 그 이탈리아를 글로 배우고 그냥 그림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내가 캐릭터가 돼서 네. 뛰어다녀보고 네. 검투사 장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세계사 같은 거 할 때 진짜 메타버스 구현해서 진짜 보면은 확실히 예. 그게 예. 그렇죠.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재미있는 사례 말씀드릴까요? 네. 미국에서 혹시 그 게임 중에 3D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라고 게임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예, 제 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네, 네. 어깨너머로 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격투 게임이에요. 예, 그 어쌔신이 암살자라는 네,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격투 게임인데 거기에 중세 시대가 배경이거든요. 이게 뭐 범선도 나오고 네. 막 시장도 나오고 막 나와요. 네, 근데 네. 그걸 너무 고증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네. 이 어쌔신 게임을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역사 교육 도구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역사 교육할 때 여기서 중세 시대를 한번 경험해보고 네. 뭐 느낀 점을 쓰거나 배운 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교육용 게임이 이제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네.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례죠. 네. 뭐 작가님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뭐 메타버스가 온대, 뭐 개발교육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럼 교수님께서는 자녀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저 책에도 많이 썼는데요. 네. 제일 어려운 게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부모 역할하기. 네. 좋은 부모 역할하기가 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직업도 뭐 교사도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교수도 하고 네. 예전에 이제 대학 때는 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네. 좋은 부모 되기. 특히 한국에서 네. 저희는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고요. 네네.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제 전공이 이제 컴퓨터 교육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시키고 그냥 단순히 어떤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빠지거나 네네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책에도 썼는데 네. 정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잘 보시고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돼요. 네네네. 예, 제 아들한테 게임을 제가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네네. 카트라이더를 처음 가르쳤고요. 예. 그 아들이 어디 나가서 배운 게 아니고 저한테 배웠습니다. 몇 살 때요?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무릎에 앉히고 봐봐 네. 이런 게임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준 거죠. 네네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게임들, 그러니까 네. 시기별로 아이들이 게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처음에 뭐 네이버에서 그 뭐 이렇게 그쵸. 간단한 플래시 네. 게임으로 네. 시작해서 네.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다 해준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핵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주 폭력적이거나 네. 선정적이거나 이런 게임들을 하지 않도록 네. 아들이 새로운 게임에 가입한다고 할 때 네. 저랑 상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등급에 맞는 게임들도 있지만 가끔 네. 요즘 아이들 보면 등급에 안 맞는 게임들도 그쵸,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그 등급에 그쵸. 안 맞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들 이거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아, 제가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아빠 이거 필요한데 계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그러면 무슨 게임이니? 네. 그러면 제가 그 게임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폭력적해서 네. 뭐 피가 이렇게 막 보이고 이렇게 잔인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네.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 이거를 요 모드를 쓰면 이게 피가 그렇게 안 보이고 청소년 모드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대안을 찾아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을 네. 때 이제 같이 가입을 하거든요. 네, 네.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저는 이제 게임들이 네. 아이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네. 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살 때도 네. 그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만큼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그런 결정이 됐으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지켜지죠. 평생 싸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학 갈 때까지 싸우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아 이거는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쓰는 도구야라는 네, 거죠. 네. 그걸 계속 느끼게 했을 때 아이들의 자율성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두 아이가 좀 잘 따라주는 것 같긴 하고요.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엇나갈 때도 있어요. 네,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저도 제 스스로 컨트롤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능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권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히려 피하고 막고 네.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네. 이제 오히려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정당하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네. 지키게 하고 또 어긋났을 때는 또 다시 반추하고 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약속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네. 스스로가 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카트라이더 처음 같이 하셨을 때는 아이가 게임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일부 게임을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게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신 거야? 아, 예를 들면 플래시 게임 같은 것들은 뭐 하고 있었고 폰이나 이런 걸로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데 PC 게임은 처음이었죠. 근데 그러면은 네. 일단 아이가 아, 그 게임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그쵸? 두 번째는 네. 이게 또 아내분의 생각은 또 똑같았을까 이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예, 다행히 저희는 네. 좀 가사를 분담했습니다. 네. 아, 저희 교육에 관련돼서는 네. 뭐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지 예, 예. 저희 아이는 저희 아내는 이쪽 전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네. 당신이 알아서 맡아서 해. 대신 이 아이가 이렇게 좀 잘못되거나 좀 네. 부모가 볼 때 안 네. 좋은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계속 의논을 하죠. 네, 네. 예, 그런 문제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같이 의논을 하지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믿고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줬었고요. 다행이다. 예. 예,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양성화 시킨 게 저는 네.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네. 책에도 기록되어 있긴 한데 네. PC를 거실에다 뒀어요. 예.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남녀차별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만 네.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그 게임에 빠지기가 쉽기도 그쵸, 하고요. 쉽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굉장히 그쵸, 도구들이 예. 많이 맞아요.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부작용이 너무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치. 약속한 거죠. 그치. 게임을 너는 해도 되는데 네네.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대로 해도 돼. 대신 거실에서 네. 아빠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제 네. 컴퓨터도 방에다 놓지 네. 않고요. 네. 같이 나란히 놨어요. 그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아들이 뭐 PC방도 가지만 네.
PC방에 가지 않는 날은 네. 친구를 데려오기도 해요. 아, 집으로? 예. 예. 컴퓨터가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네. 있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듀얼로 있으니까. 이제 둘이 편을 먹고 같이 또 PC방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또 조인해가지고 하기도 네. 하고, 한 세네 명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양성적으로 해놨던 것들이 네. 아들의 그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문화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네. 뭐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빠가 하라는 게임 재미없어 뭐 이런 반응 없었나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충격적으로 네. 저 스타크래프트 잘 못하는데요. 네. 스타를 가르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랑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원해가지고 네. 야 나랑 한 판만 해줘. 네. 아빠랑 하면 재미없어요. 네. 막 이래서 네. 예, 자기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임들을 친구들이 원하는 게임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네. 하는데 어쨌든 네. 그 친구 하는 게임의 흐름들은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네. 그 게임이 대충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네. 또 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번에 이 게임은 네.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되게 특징적이어서 난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메타버스 시대의 이제 디지털 생산자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거죠? 저는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산의 측면이 자기가 만든 컨텐츠가 팔리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측면도 네. 있고요. 네. 그게 나중에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근데 지금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아이들한테 주어줄 때의 현상들을 네. 보게 되면 어떻게 주어주냐면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 갔을 때 네. 조용하게 시키는 도구를 쓰거나 네네. 아이들한테 뭐 집안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뭔가 좀 뭐 어른들이 시간이 필요할 때 아이들한테 그 시간을 때우는 용으로 보통은 스마트폰을 주게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은 소비적인 도구로 아이들이 처음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네. 학업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고 뭐 네. 지금 IT 강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OECD 중에 네. 이 스마트 기기로 학습에 활용하는 비율이 저 밑에 있습니다. 오, 책에도 네. 썼는데요. 네. 일본, 우리나라가 저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은 또 다른 지표가 나오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이걸 학습에 활용하는 네. 비율이 확 적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도구를 줄 때 이걸 네. 생산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나 네.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네.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패드가 있으면 네. 패드에 그림 그르는 툴을 네. 의도적으로 사줍니다. 그게 유료일지라도 다른 네, 거 네. 장난감 사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림 그리는 툴을 사주면 아이들이 그 패드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한 그림 무료 툴도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전문적이 되면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툴을 사주면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체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림 그리는 데 시간을 썼어요? 네. 그럼 나머지 소비적으로 쓰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구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주면 네.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디지털 생산자가 교육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뭐 이게 직업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디지털 생산자가 되면 메타버스 시대에 뭐 정말 빠른 부의 형성? 뭐 이런 거 가능한가요? 네. 그냥 뭐 지금 제가 쉬운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네. 예. 네. 한국 나이로 네. 그 정도 살아보니까 네. 모든 직업원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가 나머지 몇 퍼센트를 다 가져가잖아요. 네, 예, 뭐 파레토 법칙이나 이런 네네. 거 얘기처럼 뭐 네네. 어쨌든 상위 뭐 10%나 5%가 나머지 90% 네네.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죠. 예, 디지털 세계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게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그 디지털 생산자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는 그게 나중에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커다란 힘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뭐 첫째 아이는 지금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자기가 로고 같은 걸 그리거든요. 오, 예. 그래서 스트레스 풀 때 자기는 그림을 그려요. 와.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뭐 친구 아버지가 그걸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주 받아서 그려주기도 하고요. 예,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있어서 그렸는데 그게 네, 어떤 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마치 예전에 뭐 운동을 해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더라도 나는 스트레스 쌓일 때 농구를 해. 뭐 네. 이런 것처럼. 네. 내가 뭔가 힘들고 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는 뭐 디지털 뭐 음악을 만들거나 네. 디지털 그림을 그리거나 네. 뭐 디지털 뭔가 창작물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가치를 창출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도구로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뭐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예. 좀 가벼운 접근으로 예. 천천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숨겨진 재능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거에 기쁨을 느끼면 그거 자체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미래 인재 조건도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능력들이 좀 중요해질까요? 이제 책에도 뭐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한 네 가지 네네. 지능 정도를 저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뒤쪽에 뭐 5C나 뭐 6C, 뭐 6C 네. 정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정체성 중에 가장 뛰어난 건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로봇이 뭐 아무리 인공지능이 아무리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다시 도전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육 환경은 사실 실패를 잘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점수 잘 받아와야 되고 네. 무조건 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네.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책에도 썼는데 그런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부들이 삼고 있는 모토들 등에 보면 작은 파도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큰 파도를 이길 수 있다고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아이들이 그런 어차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뭐 성공한 사람들도 때론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한 거니까 그런 힘들을 기르려면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가지는 그 메타버스에서 이 미래 인재 역량으로 기를 수 있는 것들은 협업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네.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네.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미래 인재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책에 실어놨던 것 중에 뭐 맥락지능이라든지 네네. 클라우드 슈밥 얘기하는 거 자기가 네네.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맥락지능이라든지 정서지능 네네. 아까 뭐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갖는 거 그다음에 영성지능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뭐 영감지능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조화를 보면서 같이 추구해가는 그런 힘들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게 뭐 메타버스라고 그러니까 맨날 게임만 하고 막 이것만 쓰고 있어서 막 어떤 신체의 어떤 역량이 약해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예,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도 뭐 이렇게 스마트워치 굉장히 뭐 저렴한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 다 얼만큼 걸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기의 라이프로깅의 데이터들을 쌓아가면서 아 내가 얼만큼 건강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시대가 돼도 꼭 필요한 지능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좀 뭐 우울한 전망? 또 어두운 점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뭐 파놉티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과거에. 예, 맞습니다. 뭐 좀 어두운 세계 이런 거 우려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 플랫폼이 하나의 기업이나 어떤 독점 기관에 의해서 예, 이제 좌우가 될 때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파놉티콘 사례 같은 것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저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카카오 사건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종속되기 시작하면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굉장히 의로우냐에 따라서 정의로우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계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이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중앙집권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모이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유해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가 어떻게 올지 시나리오들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네. 어떻게 발전할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가이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OECD나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뭐 보고서들을 통해서 윤리 가이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안을 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네. 윤리 가이드안을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교육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CCTV를 달 때도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려주고 CCTV를 달아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수집할 때 교육적으로 목적으로 수집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쓸 거니까 동의할 건가 말 건가 물어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가이드들이 만들어지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들이 지금 출범을 했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어떤 가이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그 뭐 책 소개하면서 지금 디지털 전반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은 디지털 리터러시, 뭐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AI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엮어서 쓰긴 했지만 사실 자녀를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말미에 제가 쓴 게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의 진리는 딱 이 몇 가지 단어로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존중.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도 저도 사실은 그 부모님들한테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책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암울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아, 이 친구는 체벌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합의하고 하는데 그 존중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존중해 주시고 두 번째 인내입니다. 예, 끊임없이 참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끊임없이 뒤통수 이렇게 때리고 싶지만 게임하는 애들 보고서는 막 그렇게 저도 그런 쪽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내해주고 마지막에 저는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최근에 저희 딸아이하고 한 얘기인데 너 인생이 지금 당장 내년에 대학을 가느냐 아느냐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 120세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에 그 대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으니 좀 길게 봐라라고 했더니 마음을 확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뜨끔했지만 이게 이런 효과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 재수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뭐 도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런 작은 어떤 우리가 넘어짐이나 실패들이 결국은 나중에 밑거름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다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십사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